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상이 이제 500만 원으로 2년 만에 10억을 벌수 있었던 하웅 씨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면은 다 망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단기 매매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저때 당시에는 2000년도 한 2004, 5년도 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재산이 늘어났냐면 한 100억대의 자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매매법을 보면은 항상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섹터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관심 섹터에서는 거래 대금도 많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죠. 항상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거는 시장의 관심에 탑픽에 있는 그런 섹터와 그런 회사, 그런 이제 또 종목을 관심을 두고 매매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단기 매매할 때는 내 예상이 빗나갔을 때는 과감히 이제 손절을 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고 이제 그 종목을 선정을 할때 항상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으면은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새로운 이제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보통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10만 원, 20만 원 움직이다가 한 30만 원에 40만 원까지 뛰고 거기서 이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50만 원, 60만 원, 70, 80만 원까지 또한100% 올라가고 거기서 또한 3개월 조정받다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뛰고 그러거든요. 이 시장은 이 계단식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제 하웅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잠시 이제 눌림목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신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저분이 이제 2018년도에 삼성증권의 이제 1등 개인 고객으로서 1등 수익률을 달성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수는 계속 하향 중에 있었거든요. 이 지수가 하향 중에 있었는데 저분이 5억으로 한 500%에서 600%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주로 매매했던 게 이제 어떤 매매를 했냐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가졌던 이제 그 섹터.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북 우리나라에서 남북 교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우리나라 문 대통령하고 회담도 일어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판문점에서 만나고 이러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가장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뭐 적은 거는 뭐 우량주는 한 두세 배 올라갔고 진짜 그 소형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한열 배씩 이렇게 올라간 종목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지 않고 이슈에 맞게끔 그 이슈가 유지되는 동안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이슈가 유지되는 동안만 이제 철저히 단기로 대응하고 그 이슈가 끝났을 때는 과감히 나오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그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그 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회동이 있기 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도 회담이 끝나면은 잘 돼도 떨어지고 못 돼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팔자. 미리 올랐을 때 수익을 챙기는 작전으로 가자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했지만 성과가 잘안 나가지고 서로 그냥 빠이빠이도 안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북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웅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손절을 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손절을 치고 이제 끝난 그 테마가 되는 거죠. 이슈가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초보분들은 거기에서 아니야,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거야. 우리 문 대통령이 또그 김정은 만나가지고 대북 그 저기 정책을 추진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란티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3만 원 하던 게 지금 뭐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몇년 동안 흘렀는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단기 매매할 때는 단기 이슈로 딱 저기
유효 기간 동안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매매를 잘 하신 분이 이제 하홍 씨인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 매매를 하신 거예요. 뭐 한 번 매매해가지고 5% 수익 나고 또 다음 매매에서 또 수익 나고 계속 이렇게 5%를 누적시키면 5%를 10번 누적시키면 50%가 되는데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한 번에 50%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5%를 누적시켜가지고 10번 누적시키면 5%가 50%가 아니라 복리로 돼가지고 아마 한 100%는 될 겁니다. 복리 계산은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복리는 이제 72 법칙이라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원금을 100%로 만들겠다. 1억을 2억으로 만들겠다 하시면 이제 72에서 이제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만약 내가 10%의 수익률을 올리겠다. 매번 매매할 때 1년 후 따지면은 7.2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한 20%의 수익률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복리로 하면은 72 나누기 20% 하면 한 3.6이 되거든요. 그러면 3.6년이면은 원금이 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복리의 법칙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 선정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를 말씀드리면은 항상 시장에 그 경제 뉴스나 산업 뉴스나 이런 데 이제 좀 뉴스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주식 시장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갈고 하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원격 진료가 정책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단기 시세가 나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애플카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카 관련 이제 LG이노테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해 한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애플카의 카메라를 납품하는 LG이노테가 가장 수혜가 되니까 어떤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거나 뭐 새로운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 거기에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의 회사들을 미리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공부를 해두신 다음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과감히 이제 투자하는 그런 저 선정법이 있고 또 이제 그 공시를 잘 보셔야 돼. 전자공시 시스템이 뭐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그냥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전자공시 시스템을 자주 보거든요. 아니면 내가 관심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플이 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 어플인데 거기다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은 호재 공시가 나오면은 알람이 떠요. 알람이 뜨면 보고서 호재 나오면은 뭐 팔든지 사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 좀 주시하셔야 되냐면은 기업체에서 어떤 기술 수출을 했다거나 어떤 뭐 시설 투자 공시를 했다거나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공장을 확장하고 그러는 이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며칠 전에 이제 자화전자란 회사가 그 공시에 나왔는데 1,900억을 시설 투자하겠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 공시가 나온 뒤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화전자가 작년 12월 달에 그 신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고객이 누구냐 하면 애플 아이폰향으로 OIS 이제 자동 뭐 초점 폴디드 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셔야 돼. 아니면 뭐 엑셀이나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해두고 그 관련주는 뭐 자화전자가 애플이 지금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관심해 두시고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면 되죠.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4개월 만에 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투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4월 12월 달에 이게 애플량 그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는구나. 4월 달에 공시가 되면서 그 뉴스를 보고 미리 선침을 했던 사람들은 그 상가 이상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일날 뭐 들어갔던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면은 뉴스를 이제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를 좀 그 엑셀이나 이런 데다 기록을 해두시고 좀 자료를 빅데이터 해가지고 모아놓으시면은 그게 또 자기의 경험이 되고 실력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뉴스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양산이 되고 또 회사의 그 공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뉴스를 보시면 좋고 그 매일매일 그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거든요. 뭐 산업 리포트도 발행하고 또 기업 리포트도 발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공부를 좀 정확하게 또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는 공부가 그 증권사 리포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뭐
제가 알려드린 책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거지만 기업에 대한 내용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리포트를 맹신하지 마시고 그거를 계속 그 어떤 기업에 대해 LG이노텍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오면은 계속 프린트해서 한번 파일처리에 모아놔보세요. 이 기업의 이 애널리스트의 뷰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걸 보시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커요. 특히 뭐 LG이노텍도 그랬었고 보통 실적이 이제 증가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고 1월 달에 리포트는 실적이 얼마고 목표 주가가 얼마고 또 2월 달에 나왔을 때 리포트가 실적이 얼마고 목표 주가 계속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도 바뀌거든요. 근데 정확한 실적은 이제 공시가 나와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 공시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뭐 믿을 만한 실적 전망치는 애널리스트의 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 계속 실적이 100억, 100억, 100억 하다가 4월 달에 120억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 사정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를 보고 그 회사를 이제 분할로 모아가시든지 아니면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가시든지 그리고 회사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기존 이제 어떤 A 회사가 실제로 알려드릴게요. 이렌텍이라는 회사인데 이렌텍이 회사가 기존에는 삼성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납품하던 회사였거든요. 그 회사가 삼성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납품할 때는 이게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왜냐면은 성장성이 별로 없으니까 떨어지는데 이 회사가 어느 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전자담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KT&G에서 그 OEM으로 받아가지고 전자담배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또 전자담배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뭐 케이스도 만들고 전기바이크 요즘 전기바이크도 많이 나오는데 전기바이크 쪽으로도 배터리 쪽에 부품을 납품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의 매출 요인들이 늘어나는 회사들을 변화의 요인들을 좀 주시하셔야 돼요. 처음에 한 가지 제품 만들다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만들면 매출이 더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가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계속 지금 주식시장은 안 좋은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리포트를 보실 때 그렇게 회사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존에 적자를 보던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때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적자 볼 때는 뭐 주가 계속 빠지다가 언더퍼폼하는 거죠. 언더퍼폼 하다가 턴어라운드 기미만 보면 이제 또 주가가 탄력 있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회사, 기업이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도 유심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를 주시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회사의 변화가 있는 회사, 포트폴리오가 추가되거나 변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회사들. 주로 요즘 뭐 핫한 뭐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나 또 이제 앞으로는 또 뭐에 이제 뭐 로봇이나 또 자율주행차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은 또 새로운 성장이 동력이 되겠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한 회사들이 주가 성과율이 상당히 좋았고요. 기업이 이제 어떤 외부 환경이나 뭐 무슨 이유로 인해 갖고 적자를 내다가 이제 흑자를 내는 회사. 그 예를 또 한번 들면은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루트로닉은 이제 미용기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피부과 같은 데서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용 시술 받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실적이 안 좋다가 외국으로 이제 제품 신제품을 개발해 갖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작년 3월 달에 뭐한만원 부근에 움직이던 게 지금 2만 몇천 원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 좋던 회사가 턴어라운드 회사 요런 것들도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를 꾸준히 공부해 보시면은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리포트가 안 나오다가 새롭게 나오는 회사들도 주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증권회사들은 기업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리포트를 커버하거든요.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를 커버하는 비율은 한 100개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한 3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7개는 그냥 포기해요. 얘는 버린 자식이에요. 30개 내에서만 커버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리포트 나오는 것에서도 잘 골라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면 변화가 생기는 기업. 이런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날것 같습니다.